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2021학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뒤에 되겠죠. 이 수능 개편안 발표가 1년 유예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 현행체제 시험을 그대로 치르게 됐고 중2가 응시하는 2022학년도에 수능부터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유예가 됐지만 일선 교육 일선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교육 제도가 돼가고 있는지 그죠?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 전화 연결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예 결정 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정부가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능에 대한 그 2021학년도에 변경하려던 것을 2022년으로 연기한 것은요. 네. 사실상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얼마 시간도 안 됐고. 예. 국민의 어떤 그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기간도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정부가 거의 뭐,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였고. 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1년 연기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질문이 금방 떠오르는 게 앞으로 이 수능 개편안이 다시 점검받아서 또 다른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정부가 일단 지금의 교육부가 제안했던 안을 완전히 폐기하고 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근데 이 수능 시험은 사실상 대학 입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네.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생각해 하는데 네. 이 수능만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오히려 대학 입시는 수시가 대세고 예. 정시는 지금 뭐 일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20%밖에 안 되는데 그 정시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네. 대학 입시 전체로 어떻게 개편할 거냐 예. 하는 이런 좀 더 큰 틀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시하고 정시 두 가지가 있지만 수시의 80%가 몰린다는 것은 마치 옛날에 본고사가 다시 부활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가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네. 입시사정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예. 학생 종합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다양하게 많이 반영할 수 있다면 네. 특히 성적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과 성장 중심으로 가져간다면 예. 오히려 다양한 입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사정관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계획이 필요하다 이야기 들립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시 사정관 제도도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만 그 자료도 실제 학생들이 어떤 그 어떤 입상 성적이라든가 뭐 네. 우수 성적을 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야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 변화해 왔는가를 볼 수 있고 네. 특히 학생들이 자기를 잘 표현해내는 자기소개서 같은 내용들을 오히려 정확하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2021학년도 수능 대상 학생들이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으로 이제 수업은 받게 되지만 수능 이전 교육 과정인 2009년 교육 과정 체계를 이 적용받는 것이 하나의 좀 모순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교육 과정하고 수능의 엇박자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2015년 개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기본 방향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와는 달리 네. 학생들이 정말 선택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가느냐는 일종의 맞춤형 교육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본 방향에 맞게 수능 시험도 그 내용이나 방식이나 출제 범위가 변경이 돼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큰 혼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렇게 지금 중3 학생들부터 혼란 없도록
그런 교육을 해나가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네. 이재준 교육감님께서도 뭐 이제 뭐 교육에 워낙 그 전문가이시니까 뭐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웬만한 지금 대학 입시를 놓고 보면 부모님들이 이 제대로 현명한 분들이 아니면 정시 수시가 혼돈이 되어서 대학 입시 제도가 마치 상당히 혼란스러운 정거장에 지금 뭐 교차로에 막 전체되어 있는 꼬리물게 하고 있는 그 정도로 혼란스러워 보이거든요. 이거 좀 간단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 좀 단순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좋고요. 대학의 네. 자율성을 주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무슨 지금과 같이 수백 가지 서로 다른 걸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이것이 결국은 학생들을 뽑는데 우수 학생을 뽑느냐는 게 목적에 두지 않고 예. 그 분야를 정말 하고 싶은 아이들을 뽑아서 그 아이들을 우수하게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데 네. 대학마다 그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등급이 높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데 예. 사실상 우리가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서는 네. 그야말로 난 관점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준 교육관님의 그 말씀하신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교육에 있어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존의 사회 질서, 경제 질서, 소위 말해서 거기에 정의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의, 사회정의 이런 건 붙이지 않고 그냥 질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육제도를 바꾸려면 그런 질서를 따라갔을 때 내가 받는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안착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로 임용이 되려면 네. 지금 중등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과목에 따라서 한 30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합격 자체가 무척 어려운데 그걸 위해서 뭐 5년, 10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좋은 일자리가 뭐냐. 결국 이게 안정적이고 수입이 좋다. 이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네. 사실 정말 좋은 일자리는 자기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일자리 아니겠어요? 예. 결국 그런 의미에서 난 사회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것도 뭐 좋고 나쁜 기준 자체가 뭐 급여가 많다든가 뭐 좀 사회적으로 좀 알아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곳, 정말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 또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기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인식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아주 유토피안적이고 이상적인 말씀이 아닌가 하는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근데 학교에 가보면요. 예. 애들이 왜 불행하냐, 우리 아이들이. 예. 다른 나라 애들보다 우리는 OECD 국가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불행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점수로 애들을 다 이 등급을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불행하고 행복하지는 않은 거죠. 학교 가서 공부해도.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2015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좀 더 정착이 되면 예. 그야말로 고등학교 수업도 학점제로 한다든가 자기 선택제로 한다든가 하면 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더 개발해서 예.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아빠 앞으로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서구주의식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회 진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라든지 시험을 통해서 동양은 계속해서 자기를 평가받고 또 이 공무원직이나 공직이나 이런 어떤 관직을 하게 되는데 서양에서는 뭐 외교관 시험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 성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마 성장과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네.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봐서 네.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네. 저는 이런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뭐 그 부분에서 아주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상대평가는 예. 결국 두 사람 세워놓고 누가 더 성적이 좋으냐를 평가하는 거라고 하면 예. 절대평가는 이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는 것, 그의 성장이 어떻게 된다는 것,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절대평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하지만 절대평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상대평가로 평가하는 방법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 뭐 정확하다거나 쉽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예. 교육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었죠. 그렇군요. 이 교육과 네. 현실의 괴리가 어떻게 메우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수능 문제가 EBS하고 연계돼서 많이 출제됐는데 이 문제풀이식 수업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라왔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EBS 연계 축소도 검토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풀이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외워서 답을 맞추는 거가 돼서 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EBS 교재 가지고 사지선다형의 답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답이 옳은 거냐는 걸 고르는 걸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과거의 그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답을 맞추고 외워서 뭔가를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추는 거였지만 네. 미래 시대는 이제 그거보다는 내가 정말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만드는 것.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방안을 찾아보는 것. 이런 교육으로 변화한다고 할 때 EBS 교재를 통해서 이제 수능 시험을 대비한다는 건 이제 사라져야 되는 일이죠. 예. 정말 저는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 교육을 망쳐온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또 EBS를 네. 열심히 들어서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하면 훌륭한 수능 받는다 그래서 EBS 교육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실제 대학에 제가 총장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수능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들어온 아이들이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논술 시험을 잘 본 아이들도 아니고 왜냐하면 네. 학원에 가서 논술을 기능적으로 배워가지고 가서 논술을 쓰니까 그 기능적으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논문을 쓰거나 에세이를 쓰는 능력을 길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네. 에세이는 그런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하려면 역시 이런 암기식 교육이나 지식 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방금 말씀하신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하면 될 것 같고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과연 그런 것을 리드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 되겠군요. 네. 정말 지금은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미래 시대에 우리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칫 그게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전환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하나가 이번에 이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걸 보다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자, 어쨌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재준 교육감이 말씀하신 게 가장 또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계획의 한 방향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네네. 이제 그런 전환기에 학생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일부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부터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은데 학생부 전형이 지금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좀 학생부 종합 전형도 전환기에 조금 계획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전 뭐 공감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여러 가지 그 좀 잡음도 있었고 네. 정확도나 이런 데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기록도 좀 더 서술적으로 해서 예. 그 학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 실제로 학생이 정말 그 성장하고 변화해 왔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볼 수 있는 학생 정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걸 위해서 뭐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제 꿈의 대학 같은 것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강화해서 예. 그 생기부의 기록하는 것을 좀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기록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육정책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의 폭 또 교육의 방향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교육도요. 우리 한국이 뭐 좁긴 좁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의 교육과 경기도의 교육은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또 경기도 내에서도 저 연천, 포천의 교육과 수원의 교육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환경과 문화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각 지역이 뭔가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뭔가 좀 더 다르고 다양성이 좋죠. 있는 교육을 예. 네.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예. 다양한 교육의 필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은 학생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 문화적, 역사적,
혹은 뭐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역점을 두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 뭔가 자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네. 크게 지역적으로는 그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교육도 가능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각 지역에 너무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들을 교과 편성에서부터 자율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의 이동이라든지 선생님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할 건데 교사들 간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제약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지역에 가든 교사들이 그 지역 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예. 함께 노력을 하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같은 데는 교원들이 모두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 수업을 변화시켜 나갈까, 어떤 예. 교과목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걸 함께 연구하고 그것을 그 지역별로 좀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다양한 연구가 있다고 그러면 난 교원들도 충분히 그런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감님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 자치와 그다음에 또 하나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함으로 해서 학교마다 정말 그 구성원들이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언제 한번 스튜디오에서 모셔가지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를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